거죠. 근데 공감받은 아이들만이 공감할 수 있어요. 공감, 애가 엄마가 그렇게 아이고 당신이 좀 잘났다 했구나 그러면 나중에 엄마가 IMC로 막 그때 놀랬다? 그럼 그래 엄마가 죄송해 다음부터 그렇게 이렇게 나가죠. 그런데 다짜고짜 너는 무슨 내가 말버릇이 그냥 담임한테 담쟁이 뭐냐 이렇게 보세요. 그리고 싸움을 하고 예, 뭐 선공 먼저 공감해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예, 조언을 해주셔야 돼. 예를 들어서 아빠 수학 100점 맞아요. 사회 100점 맞아요. 사회 90점 맞아요. 다 그리고 들어올 때 내게 둥지에 칼을 꽂는 게 너 근데 수학은 갈 때 그런 거 묻지 말고 어떻게 하나 속으로 궁금하지 수학 점수도 궁금하지만 바로 뭐부터 열어? 지갑 딱 열고 대박! 자 특별 용도 다 땡겨주는 거 그리고 나눔 제법 이렇게 하셔 알들수록 이분은 다물고 모르는 여거라 주박을 그리고 네. 인터넷 중독에서 음란물을 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네. 내용에 추가해야 될지 궁금하다고 말씀해주셨고 또 강의를 듣는 대상이 정확하게 어느 대상인지 초등학생 학부모라면 어느 정도를 다루어야 될지 지금 나가시면 제가 강동구청하고 할 때도 그랬는데 이 초등이 신청이 많아요. 특히 이제 근데 그렇다고 초등학교 저학년에 한 명씩은 안 돼서는 안 되는 게 학교 오실 때 1학년 들어가니까 다 오시니까 특히 이제 그런데 특히 1학년, 2학년이 많이 오시죠. 그래서 그쪽에다 언어 자체를 그렇게 쓰실 때 그쪽에다 포커스를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뭐 네, 그리고 전에 아니. 음란물은 정말 제일 좋은 거는요. 그 학교 생활지도부 선생님한테 그 학교 아이들이 어떤 사람들로 많이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는 거예요. 뭐 그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건 수백 가지거든요. 근데 나름 작년에 그 아까 그 성사안이 있었다 그러면 넣을 수 있는 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제 그 성범죄 그 정대장 팀장으로 있는 그 후배가 저한테 이제 그 영상을 보내준 게 있어요. 그걸 제가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. 네.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사님께서 올려주신 PPT 네. 한 장을 네. 삽입해서 준비해도 되는지. 아니 다 가져가시죠. 네. 다 가져. 아니 저 제 거는 그 강사님하고 똑같이. 네. 똑같이. 그러면 그렇지. 아니 필요하면 거기다 덧붙이셔도 된다는 거지. 제가 제 거를 뭐 저작권 막걸리 선호장. 아, 네, 이제 강의는 오늘도 강의는 오늘도 끝이 났고 앞으로 지금까지 만난 거가 다 오랫동안 카톡에서 만날 겁니다. 제 정보를 서로 나누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